안녕하세요. 마장사입니다. 오늘은 나방 물김치 대용량 레시피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수물 20kg 중에 소량 5kg 정도의 물에다가 네, 간생강을 43g 정도만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굵은 고춧가루 115g 정도. 자, 나박김치에 들어갈 고춧물을 우려내려고 지금 그 정수물에다 지금 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청양 고춧가루 50g. 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운맛이 싫으신 분들은 그냥 일반 고운 고춧가루 그냥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춧가루와 이제 가위 야채 이제 믹스한 거를 이제 푼 다음에 1시간 정도 이제 고춧물을 이제 불릴 거예요. 자, 이제 씨를 빼고 사과 210g과 배 350g, 양파 240g을 자, 믹서기에다 넣고 이제 곱게 밀어서 아까의 고추물 풀은 데다가 같이 넣고 예, 불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추물을 우려낸 다음에 1시간 정도 우려낸 다음에 저는 이제 고운 체에다가 이제 걸러서 사용을 할 건데, 뭐 집에 뭐 삼베가, 고운 삼베가 있으시면 삼베에다가 넣어서 고추물을 1시간 정도 불리셔서 하셔도 됩니다. 고추물을 우리는 동안 미나리하고 이제 쪽파 이제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나리는 이파리 같은 경우는 이제 쳐서 이렇게 분리를 해 주시고요. 자, 미나리 고르실 때 잎의 길이가 일정하고 줄기가 너무 굵자는 것을 고르는 게 좋고요. 줄기 아래는 연한 젓갈색에 돌고 그런 미나리가 좋습니다. 지금 오늘 미나리는 조금 억세네요. 자, 쪽파도 깨끗하게 다듬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쪽파 같은 경우는 뭐 색상이 선명하고 파릇한 녹색을 띠는 게 윤기가 나는 쪽파가 좋습니다. 자, 미나리 400g과 쪽파 300g을 준비해서 같이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채 다듬는 동안 이제 1시간 정도 이제 고추물을 불렸는데요. 지금 매장에 지금 고운 삼베가 없어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고운 체에다가 이 고추물 우리는 것을 이렇게 걸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뭐 삼베에다가 하실 때 고추물이 잘 우러나도록 비벼갖고 빨아서 여러 번 걸러서 좀 물기를 많이 빼주시면 좋아요. 그래야지 색이 잘 나오니까요. 처음 정수물 20kg 물 양에서 5kg를 덜어서 지금 고추물을 우린 다음에 나머지 15kg 물하고 같이 다시 헹궈서 물을 20kg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고추물을 다 우려서 이제 물을 빼봤고요. 이제 고춧가루 물 불린 물 20kg를 준비하신 다음에 맷돌표 뉴스가를 예, 40g만 재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g 단위 전자저울겔에서 좀 예민해요. 그래서 조금 덜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1g 단위 뭐 2g 뭐좀더 들어간다고 해서 맛에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는데 그래도 정확한 게 좋으니까 예, 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천일염 왕소금 580g을 예, 저울에다 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소금도 불린 고춧물에다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백설탕, 백설표예요. 자, 150g만 저울에 채서 자, 고춧물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나방 물김치 들어가는 양념을 다 넣었고요. 이제 잘 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알배추 730g을 준비해 줍니다. 알배추 같은 경우는 이제 윗부분 같은 경우는 좀 지저분하게 나오니까 끝머리는 좀 잘라주세요. 뭐 알배추 같은 경우는 뭐 고르실 때 단면이 좀 촘촘하고 입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배추 줄기가 변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확인하시고 자,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배추가 이렇게 크다 싶으시면 반을 갈라갖고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주시면 되고요. 뭐 그냥 작다 싶으면 그냥 뭐 그냥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그냥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잘라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고춧가루 양념을 다 넣었다고 했는데 하루 정도 숙성 후에 사이다를 넣을 거예요. 실온에다가 이제 하루 정도 숙성한 다음에 냉장에다가 바로 넣으셔서 자연스럽게 숙성시켜서 드시는 게 맛있으니까요. 냉장 보관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아까 처음에 미나리 식을 때 미나리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는데 미나리 좋으신 거 아시죠? 미나리 같은 경우는 뭐 비타민, 무기질, 뭐 칼륨 같은 게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쓰다 남은 미나리 같은 경우는 타월을 밑동을 감싼 후에 비닐팩에 밀봉해서 냉장에다가 보관하시고 쓰시면 돼요, 나중에. 자, 그리고 깨끗이 씻은 쪽파 300g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쪽파를 처음에 이제 구매하셔갖고 한 적당한 쓸 양만 빼놓으신 다음에 흙이 묻어있는 쪽파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신문지에 감싸서 냉장 보관하시는 게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무는 깨끗하게 껍질을 벗겨주시고요. 무 2.5kg를 준비하신 다음에 옆면을 잘라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셔서 나박나박하게 이제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양념하신 다음에 염도를 재시면 한 2.0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숙성 후, 뭐한 냉장에서 이제 숙성 후 드실 때 정도 되면 한1.5 정도 나옵니다. 뭐 그렇게 간이 세지 않냐고 또 질문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막상 이렇게 같이 곁들여서 반찬과 같이 드실 때 그렇게 짜다는 생각은 들진 않아요. 뭐 정말 그게 좀 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소금을 비율대로 조금 더 줄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슈퍼에 가셔서 무 고르실 때무 같은 경우는 하얗고 윤기가 있고 이렇게 만졌을 때 단단한 것이 좋으니까 항상 잘 고르시고요. 뭐 매끈하고 상처가 없는 거 그리고 뭐 초록색을 띠는 무가 좋아요. 그리고 무청이 달린 무가 싱싱하니까 그런 거를 고르셔갖고
나방 물김치에다가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에서는 지금 보이진 않는데 홍고추를 200g만 어슬기에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야채를 다 썰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저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나방 물김치가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뚜껑을 이제 닫고 만 하루가 지나면 이제 사이다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도 부탁드려요. 하루 숙성된 나방 물김치에다가 사이다 460g을 넣고 잘 저어 주신 다음에 냉장에다가 자연스럽게 익혀 갖고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나방 물김치 레시피로 영상을 올려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쭈꾸미 볶음 다대기를 만들어서 쭈꾸미 볶음 다대기를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전사였습니다.